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팬클럽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말로 자연이 부르는 젊은이 가득한 계절에 제29회 국회 남도 음식문화 큰 장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드립니다. 세계로 옮기는 대포야 전남 200만 도민은 행복 시대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여수에 이렇게 귀한 자리를 승인해 주신 김영록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에게는 정말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 전라남도 의장이 천하도 여수요 대라도 여수인데 우리 여수 제2고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귀한 자리에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해안 교통도시 위안도시를 건설하고 계시는 우리 정기명 시장님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희 여사님, 또 김영신 여사님 그리고 의원님 국회의원님들 대신해서 이리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각국의 대상인 남도 음식 명예 그리고 우리 대리 대리기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의 바로 음식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깊은 진한 맛, 정겨움과 건강함을 선사한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남도와 자녀는 이유와 진영, 지역, 다양한 시대와 어우러진 어머니가 손맛은 지역민의 상치자, 지역을 대비하는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한 도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남도 음식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산과 문화이고 할 수 있는 남도 음식을 계속 발전하면서 남도의 맛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여기에 계신 분들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사가 남도의 맛과 법, 향기를 널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도 음식 출장치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사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문해 주신 21대 목 주간 대상을 비롯한 외교 수석단을 대표해서 브루나이 피해한 하자 미디어 대상의 축사가 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